네, 우리 정당법상 이 정당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중으로 비례대표 전문 정당, 미래 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한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좀 걱정해야 될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 코로나 19 때문에 사모지 지역 주민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구청 등에서 하는 공식적 행사는 거의 대부분 취소가 됐고요. 네. 뭐 우리 저희 당에서도. 음. 많은 사람들을 모으거나 만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게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아주 작은 소모임을 음. 통해서 어 지역구민을 만난다든지 음. 아니면 어 밥을, 점심을 먹으면서 그 식당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한다든지 <laughs> 그런 식으로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강제적으로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 조용한 총선이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약간 그런 양상이죠. 음, 네.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중앙선관위가 미래 한국당 등록을 받아들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던데 네. 의원님 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뭐 지금까지 어, 선관위에 관련된 보도들을 좀 보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 결국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좀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다. 네. 그러면 그 이제 미래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이제 정당으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비례전문 정당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의원님께서도 이제 직접 제기했던 문제가 미래 한국당의 시도당 주소를 봤더니 네.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그 사무실하고 같은 주소고 맞습니다. 울산 한 곳은 창고더라. 네.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선관위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청 선관위에서는 이걸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보도를 내놨더라고요. 음, 또뭐 그러니까 정확히 그 보도를 좀 보시면 문제 삼지 않겠다라기보다는 성관위에게는 음. 그런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음. 실질적 조사 권한이 없다 법상. 아두 음, 음. 어, 번째 관행상 그런 것을 지금까지 조사해 본 적이 없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 뭐 그것이 어, 확실하게 뭐 법을 위반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음. 아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음. 등록이 될 것이다. 음. 이게 이제 그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자유월등의 그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네. 이그 정당의 주소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역대 독재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런 음. 요지로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 저도 이제 어제 인터뷰를 직접 듣지 못했고 이제 기사로 네. 봤는데 뭐 1948년 이후에 수많은 정당이 만들어졌지만 음. 뭐 주소를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 판 적은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아 어, 근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정치 현실이 음. 그렇게 민주주의라고 부를만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반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아, 예. 어, 두 번째는 지금 정당법이라든지 헌법의 취지가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는데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뭐,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이상의 시도당 사무실을 갖춰야 되고 각 시도당에는 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 제한적인 요건 또 네. 필수적인 요건들을 정해 놓은 이유는 음. 최소한 정당이 에, 전국적으로 또 국민들의 의견을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반은 갖춰라. 네. 그래야 정당으로 인정하고 음. 그 상태에서 헌법이 어, 부여하는, 부여하는 지위를 어,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 전혀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네. 어, 그런 어, 모임에조차 정당이라는 이름을 주고 음흠. 또 헌법상 보호 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것 자체는 네. 사실 맞지 않죠. 음흠. 그래서 이제 올바른 방향은 앞으로는 어, 그런 식의 어떤 어, 움직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해주고 음. 앞으로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음. 그런 측면에서 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이 문제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그성관위의 지금 그 해석이 나왔어요.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안 된다. 네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네네. 어제 그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이거는 결국은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 음. 그러니까 이제 난리임으로 그이 선거법 개정을 시도하다 보니까 음. 오히려 그러니까 그 미래한국당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 부메량이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대표 20% 전략 공천인가요? 네. 이게 있는데 그럼 음. 민주당한테 그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된 거다 이런 음. 요지로 주장하던데. 일단은 그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비례 대표 공천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적인 심사 과정과 민주적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정말 좋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법을 그렇게 개정한 겁니다. <laughs> 예. 예. 근데 지금 그게 문제는 민주당이 당원하고 충돌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법 개정 전에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당규 특별 당규를 만든 건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어. 당선 가능권 내이라고 음. 판단되는 숫자의 20% 정도는 어, 정당 대, 대표가 네. 어, 전략적인 고, 고려를 통해서 공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은 어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어, 공이 어, 공직선거법 개정된 내용이 바람직하고 맞는 내용이 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 법에 따라서 비춰봤을 때 네. 어,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이 당원과 당규가 안 맞는다면. 음. 100%. 음. 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서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요. 아, 네. 그러면 당원을 바꿔서라도 네, 당원을 네. 바꿔서라도. 그럼 이제 그 검토 작업에 네.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선관위에 음. 유권 해석을 부탁을 했고요. 네. 어,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당헌당규를 바꾸든지 음. 다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건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고 하나 해석 부분이 네. 그 당원과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서 결정한다 네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원영섭 조직부총장에게 어제 질문을 드렸더니 이거는 그냥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하는 절차는 여기에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든 맞습니까? 저희들은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그 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47조 네. 2항의제 1호를 보면은 음.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어,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어 대의원이나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를 또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요. 네, 2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민주적 투표 절차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음. 앞에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그냥 바로 비례대표 후보나 그 순위가 결정된다면 이 취지에는 안 맞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에 맞다면 그 20대 총선 때 민주당에서 그때 네. 중앙위원회인가요 열어가지고 네. 비례대표 네. 후보들이 한명한명 한명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하고 네. 투표를 해서 비례 순번을 정했던 것같 맞습니다. 기억. 이러, 네. 이런 절차에 준해서 뭔가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뜻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이거는 네. 이제 비례대표 후보 신청하는 사람이 사실은 뭐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심사 절차를 거쳐서 적격성을 가지고 있고 적합한 분분들을좀 고르면 그 다음에 네.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 민주적 투표 절차에 거, 따라서 결정한다. 네. 그니까그 사람들 중에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거쳐, 거쳐서 순번과 음. 이런 것들을 정해라라는 음. 취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유권 해석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네네. 자세한 아. 설명이 이제 아마 선관위에서 나올 텐데요.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 정리가 되는 거고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운영을 하면 되느냐 라는 음. 취지에 질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봐도 말씀하신 대로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원영섭 부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석되지는 아 어, 안아 보입니다. 공관의 네. 공천은 2단계 가운데 1단계에, 1단계에 불가하다고 저는 건... 보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 아무튼 유권해서 결과가 일단 지금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이렇게밖에는 정리가 안될것 같은데요. 네. 자 일,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아줬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한국당 체제로 선거에 임했을 때 네. 미래한국당에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몇석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가늠을 하고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들이 막 분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여론 동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네. 어, 열석 열석 그리고 열석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왜냐면 저희가 그 일전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하고 인터뷰했더니 김재원 의장은 2 8 석이 얘기하던데요? 스물여덟 석이요? 예. 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 뭐 여론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음. 아마 김지현 어 아마 이제 그분의 이제 물론 전제는 네. 이제 그여론조사는 이런 걸 보고는 또 역대 어떤 정당 득표율을 보면 한30% 정도라고 네. 하는 득표를 전제로 해서 물론 네. 하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뭐30% 정도의 육박하는 그 정당 투표를 받을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제 개인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열석에서 한 열네 석, 열다섯 석 예. 관련해서 민주당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민주당은 비례정당 전문 비례정당 안 만든다고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의 이름으로 이제 그 총선에 임하게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많이 알려진 게 그렇게 된다면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민주당아 민주당이 득표를 많이 올린다더라도 비례 의석을 많이 못 가져갈 것이다. 네 연동형 부분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미래한국당은 적으면 열석 많으면 한 열다섯 석 15석, 열네 석 열다섯 석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바로 그점 때문에 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네. 일부가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 그래서 음. 어차피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그~ 민주당한테 갈수 있는 비례 의석이 제한돼 있다면 차라리 네. 정의당한테 정당 투표를 해서 정의당 쪽으로 비례 의석이 더 가도록 하는 게 낫다라는 전략적 판단에서 투표에 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뭔가 전망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최근에 뭐 당원분들 내부에서 그런 전략적 투표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음. 그런 공론인화가 되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을 모신 김에 최고 의원이시니까 네. 그몇 가지 좀그 현안 좀 여쭤보도록 네, 그렇죠.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본인의 출마는 그안 하고 대신 공동선대위원장직은 맞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혹시 뭔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이제 최고위에서 얘기도 했고 네. 또당 대표님도 계속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웃음> <웃음> 왜냐? 네. 결국은 선대위 구성이나 이건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고위에서 논의가 안 됐는데 음. 만약에 언론 보도에 나왔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절대 믿지 마라 나를 어. 의심하지 마라 낭설이, 낭설이다 <웃음> <웃음> 아 그런 겁니까 예. 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음.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의사를 전해온 게 아직도 없습니까 이렇게 뭐 같아부터 방금 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모 모르겠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어떤 분은 음. 또는 뭐 당의 이제 선거 관련돼서 책임지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음, 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냥 본인의 아이디어를 마치 임종석 전실장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했거나 언론이 렇게 오해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최고위에서 그것이 고민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그저께 이제 계속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의 공천신청이 마감이 됐고 결과를 들여다보니 네. 단수신청지역이 100곳이더라. 네,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물가리 공천 사실상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 기사가 많이 난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선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한 100곳 정도 단수공천 지역이 나왔는데 그건 뭐 당에서도 예상한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 당에서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음. 음. 어, 그렇지만 이 100곳이 모두 다 단수공천이 될 것이냐 음. 꼭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 어, 단수공천 지역도 다 아시다시피 적합도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네. 이 적합도 조사라는 것은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 음. 그리고 당, 경, 경, 당 지지율과 본인 지지율의 격차 문제 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기 때문에 음. 마무리된 후에 이단수공천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영입인자로 그러면그 그 투입을 해서 경선을 한다는 이런 그 생,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음. 예. 이해하면 를 되나요? 매번 선거 때마다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20대 때도 그. 그때도 그렇고요. 음. 비슷한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확정된 건 아니죠. 음. 결과를 보고 네.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공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인재를 영입한 결과를 보니 네. 법조인 출신이 너무 많다.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네. 우리 그 의원님도 변호사 출신이신데 네. 이거 너무 과다 대표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 실제로 이제 이번에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서. 음. 어, 율사 출신들의 숫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말자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아, 사전에? 사전에. 예. 네. 근데 이제 영입된 결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 20명을 영입했는데 한 6명이 법조인이더라 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뭐 많은 비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엊그저께 이제 영입된 분들하고 이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영입된 인사 분들 중에 이제 그 변호사 두 분이 서로 얘기 나누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엿들었어요. <laughs> 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 우리도 변호사로 카운팅 되던데?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무슨 얘기냐면 환경 전문가, 금융 전문가로서 영입을 해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하. 아, 그럼 법적인 숫자에 포함이 된다? 법적인 숫자에 포함이 되는데 본인들의 정체성은 스스로 음. 생각하는 정체성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아. 정체성은 환경 전문가, 네, 또 네. 금융 전문가라는 것이고 앞으로 활동도 그렇게 할 건데 우리들까지 다 해서 변호사로 카운팅 하더라 이런 얘기를 둘이 나누는 거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요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그 수사와 기소를 네, 분리하는 네.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한일분 정도밖에 답변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대원칙이고 맞는 방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조차도 아무런 반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음. 아~ 근데 이제 수사와 기소를 기관 간에 완전히 분리하는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면 음.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니 이건 이제 검찰 내에서 네, 문제. 우선적으로 검찰 내에서 역할을 어~ 분리해보자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이고 좋은 고민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특정 사건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그렇죠.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예.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음. 지금 단계는 T.F.에서 이걸 검토하고 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니까. 지금 보도에 네. 따르면 윤석열 그 검찰총장 바로 노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추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수사와 입장.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음. 예전부터 이야기되었던 올바른 계획. 개혁 방향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